자,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라는 것은요. Was the first 첫 번째 뭐예요? Wilderness 야생이죠. 야생 보호 구역이었다. In the world 세상에 있는 이 protected은 사실 PP입니다. 네. PP 보호되는 거죠. 그래서 wilderness protected area 하면 야생 보호 구역으로 하십시오. 자, 그런데 그 모델은요. 스프레드 퍼지는 겁니다. 퍼지고 확산되는 것입니다. rapidly 빠르게 확산이 되었다는 얘기죠. 처음에 얘기 만들었는데 확산이 빨리 되었습니다. across the globe 되겠습니다. 걸쳐서 더 globe 하면요 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 전역에 걸쳐서 확산이 빨리 됐어요. 비록 머물지라도 많은 야생 구역이라는 것이 were created 만들어진 거죠. 뭐에서 만들어졌을까요? removing local inhabitants 되겠습니다. 제거함으로써 되겠습니다. 뭘 제거할까요? 바로 그 지역에 있는 거주자. 그럼 여기서 지역에 있는 거주자는 실질적으로 누구겠어요? 그 지역에 있는 동물, 야생동물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뭐예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 있는 야생동물을 쫓아내므로써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약간 좀 아이러니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Game Reserve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수렵 보호구역입니다. 리저브가 보호구역이고요. 이 게임이라는 것이 원래 이런 뜻이 있어요. 사냥감. 알겠죠? 네. 사냥감들 보호해주는 거. 그래서 수렵 보호구역이라는 것이 were established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With the aim 되겠습니다. 응원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립됐어요? aim, 목적. 자, 이 of 동격으로 보십시오. 그냥 동격. refill 되겠습니다. 다시 채우려는 목적으로. 자, stock은 원래 재고량 이런 얘기인데 주식이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서 그냥 개체수로 보십시오. 자, wildlife 야생 생명, 야생 동물들의 개체수들 채우기 위해서 저런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이 야생 동물들은요, killed 그죠, 살해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죠, 살해당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유럽인들에 의해서. 언제? 바로 이때인 거죠. 뭐 어떤 때에 살해당했냐면 the scramble for Africa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프리카 쟁탈전. 보십시오. 이 scramble이라는 것이 쟁탈전이라는 뜻이 있고요. 서로 뺏고 빼앗는 거야. 그 다음에 뒤섞다는 뜻이 있어. 뒤섞기. 알았어요? 그때 유럽인들이 막 아프리카 막 뺏으면서 거기 있는 동물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3번 갑니다. 조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자, safeguarding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보호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죠. 보호 주어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호하는 것,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동물들의 population 개체수 같은 거 어디에 있는 거죠? In protected area 되겠습니다. 보호 구역. 이게 뭐 protected area는 보호 구역으로 보십시오. 보호구역에 있는 동물들의 개체수를 보호한다는 것이 facilitate, 용이하게 하다. 촉진시키다. control of access 되겠습니다. 어떤 통제를 촉진시켰다, 용이하게 했다는 얘기죠. access to 어디어디로의 접근. 투어로의 접근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했어요. 바로 wildlife 야생동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했어요. 그리고 자, 용이하게 했고 그리고 또
free to serve to 되겠습니다. 뭐뭐 하는데 기여했어요. to 부정사 됩니다. to는 separate 되겠습니다. 분리시키는 겁니다. 자, A와 자, 야생 동물과 domestic stock B를 domestic stock은 가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야생 동물과 가축 분리시키는데 기여했어요. at least 최소한 to some extent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thereby 그것에 의해서 slowing the rate of slowing은 늦추는 거죠. 늦었어요. rate 속도 같은 거죠. 뭐에 spread는 명사입니다. 여기서 확산 또는 퍼짐이죠. animal disease 동물병 같은 거 퍼지는 것도 속도를 늦춰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두 가지 역할을 해 주고 있네요. 그죠? 동물의 개체수 보호가 V1, V2의 역할을 했어요. 자, since human influence 되겠습니다. since, because로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영향력, 영향, influence 영향 또는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동사가 뭐죠? 이것은 contradictory 되겠습니다. 이게 형용사입니다. 이게 반대되는 뜻이고 모순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모순되는 반대된다. to 어디에 반대되는 거냐면 그 wilderness ethic 되겠습니다. ethic이라는 것은 윤리 같은 거, 윤리 또는 뭐 도덕 같은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야생이죠. 야생이 윤리. 그러니까 야생 자연에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윤리나 뭐 법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인간의 영향력은 서로 반대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the management ideal 되겠습니다. 그죠? 관리의 뭐죠? 예, 이상적 관리라는 것은요, to isolate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야생의 윤리랑 인간의 영향력 서로 반대되니까 이상적 관리라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isolate 고립시키면 되는 거야. 그죠? conservation area, 그 보존 지역을 그냥 딱 그대로 냅두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keeping disturbance to minimum 되겠습니다. 유지시키는 거죠. 그죠? 방해 같은 것들을. 얼마까지? minimum, 최소한으로 유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 그만 가만히 놔둬. 고립시키고 놔두고, 뭐, 그, 인간이 방해하는 것, 참에 끼어드는 거는 최소화시키면 돼요. 자, on the ground that 되겠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런 뜻이죠? 만약에 남겨진다면, 네모, 아. 여기서 네모가 누구냐면요, 얘입니다, 얘. 그죠?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그, 보존 지역이라는 것이, left, pp입니다, 이거. 남겨지는 거죠? 남겨진다면, alone, 그죠? 혼자서 남겨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nature's balance, 자연의 균형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야? 우수하게 될 것이니까. 이런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쫙 무슨 내용이냐면, 보호구역을 만들고, 나서 보호구역에 대한 인간의 관섭은 최소화 하라 그 얘기죠. 자, these ideas 이러한 생각들은요 지지를 받아요. be supported 되니까 지지 또는 후원 받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Then belief, 믿음에 의해서 후원받는 겁니다. 그 믿음은 바로 뭐냐? 동격 접속사 되십니다. That이라는 믿음에 의해서 후원받는 거죠.
Nature's fragile balance 되겠습니다. Fragile은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이런 뜻입니다. 깨지기 쉽고 바로 이 연약한 밸런스 균형이라는 것이 그것이 would be disturbed, be disturbed 수동태죠? 그래서 파괴하는 게 아니고 파괴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파괴될까요? 인간의 influence 영향에서 파괴될 거라는 믿음, 파괴될 거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